예. 자, 여행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두 팀은 어딜 다녀왔을까요? 2018년 떠오르는 휴가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희가 다녀온 곳은요, 사실 미국에는 하와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제주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트남의 바로, 푸꾸옥에 다녀왔습니다. 네, 푸꾸옥입니다. 네? 푸꾸옥이요. 푸꾸옥. 네. 아, 베트남 푸꾸옥. 베트남 푸꾸옥. 네. 진짜 핫한 곳인가 봐요. 난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이름이 푸꾸옥이라고. 약간 푸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름이 약간 푸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벌써 공격 들어오는데요. 않지만 이곳은 네. 지금 베트남 사람들에게 너무 유명한 곳이에요. 곳이에요. 그래서 휴가 처리되면 정말 네. 문정 성실을 잃어서 그 로컬 사람들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2018년도 네. 떠오르는 휴가지 어디입니까? 네, 저희는 일단 태국입니다. 에이. 태국입니다. 많이 갔죠. 그런데 사실 태국하면 네. 여러 군데 가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숨어 있는 곳. 아, 좋아요. 네. 왜 계속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유가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에도 이런 곳이 있어? 할 수 있는 아주 태국의 숨겨진 보석. 숨겨진 보석. 바로 네. 카오야이입니다. 카오야이. 카오야이? 야, 이거 일본어. 자, 이게 지금 푸꾸옥도 그렇고 카오야이도 그렇고 방청객 분들이 카오야이입니다. 너무 생소하네요. 이제 여행은 개척해야 되거든요. 누가 가보지 않은 곳을 먼저 가는 게 정말 승자예요. 어쨌든 오늘은 태국과 베트남, 베트남 대 태국인데 좋습니다. 숨어있는 여행 대결입니다. 일단 톡곡. SNS 저희 본방사수해 주시는 분들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틀트리 도서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엄청난 대결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100분의 판정단 여러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부터 한번 가보시죠. 푸꾸옥! 네, 푸꾸옥. 가볼까요? 너무 궁금해.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투어명. 투어명 네,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떠나지 않으면 후회할 인생 여행지 푸꾸옥으로 송캉! 송캉! 가자! 언니는 사실 한 12년 전쯤에 베트남 갔었는데 요즘 또 베트남이 핫하게 또 뜨고 있잖아. 저는 베트남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최근 가고 지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본 데면 저희가 내가 생각해도 들어보지 못한 데였잖아요. 약간 바다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파랗고. 이런 데도 바다는 필수야. 여행 휴가지로 바다는 필수지. 여기 섬이 있나 보자. 베트남 섬. 좋은 데 있나 한번 보자. 까빠섬 나오고 뭐 하나 더 있다. 푸꾸옥. 언니 거기는 안 가봐. 계속 처음 들어봐. 푸꾸옥. 푸꾸옥이 베트남에서 알려지지 잘 않은 데래요. 오, 우리 치즈랑 맞는데? 네. 제가 책을 봤는데도 설명이 한 두 장, 세 장밖에 없어요. 대박이다. 야, 하늘 봐라. 지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그 아프리카 다음으로 제일 큰 인구 사파리가 많. 제일 긴 케이블카를 타러 갈 거예요. 와, 사진 인증샷 정도 하나 찍어줘야겠지. 잘 맞아요? 한국에서 하는
배고픈데 진짜. 어, 저 한 적 한가 봐. 저는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언니죠? 어, 그죠. 근데 그러면 네. 우리가 여행을 지금 이틀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하루를 언니 데이로 해서 언니가 짜고 하루를 너가 짜보는 게 어때? 해나 데이 해가지고. 어? 전 좋아요. 어. 네가 그래도 휴양지를 많이 다녀봤으니까 휴양지 막 액티비티 같은 거는 너가 하는 날에 많이 하고 언니는 로컬 스타일로 현지인들이 네. 많이 가는 그런 어, 그런 느낌으로 여행 계획을 짜볼게. 근데 우리 이런 거 하려면은 어쨌든 배틀이니까 뭔가 팀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뭘로 할까 우리? 저요. 언니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우리가 둘 다 송씨니까 언니는 네. 그냥 송송 막 이렇게 송송 트립 막 이런 식으로. 송송 트립. 어.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해. 아. 아. 다 시켜놓고 다 식사하네. 투송. 야, 투송이다, 투송. 어, 뭐하나, 뭐하나. 송이 두 개면 투송이지. 아니면, 우리가 또, 휴양지, 바캉스 그런 여행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언니 말대로, 송을 합쳐서, 송캉스 어때요? 어, 송캉스 귀엽다. 송캉스. 어, 괜찮다, 괜찮아요? 어, 송캉스. 송캉스! 예! 서치를 해봐도 그렇게 막 많이 나와있지 않아요. 오, 여기 봐요. 대박. 오! 하와이네, 하와이. 하와이에서 구매하는 게 유명한가 봐요. 또 제가 안 하면 해나가 잘해오겠죠. 해나를 믿으면 되겠지? 저희는 직항입니다. 네. 아, 직항 너무 센데. 공항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네. 엄청 깨끗해요. 진짜 반짝반짝해요. 저 때가 11시 정도여서 공항이 문을 닫을 때였어요. 오. 일단 도착했는데 어떻게 뭐.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환영 번개. 네. 예, 좋네요. 아, 맞아지고 있어. 아, 내일은 날씨 좋아야 되는데. 좋겠지. 좋겠죠? 내일은 언니 데이야. 아, 맞다. 너는 걱정. 내일 안 좋으면 언니 탓인 거 알죠?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진짜 좋다. 여기다. 7236. 대박. 우와, 좋다. 워킹해도 되겠네, 여기서. 우와. 와서 내일이 언니가 플랜 짠 경화데이잖아. 우리 내일 날만 좋기를 기대해. 기도하자. 예스. Yes. 알겠어요. 오케이. 굿나잇. 굿나잇 해라. 낮 풍경을 보고 싶어. 궁금하죠? 네. 번개 번개. 번개. 다음날 이제 날씨 진짜 좋았어요. 오, 나는 즐겼다, 그치? 다른 데보다 좀 더 약간 외국식이야, 그치? 혜나, 여기 보면 여기 푸꾸옥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거요? 좀 볼까? 우리 잘 모르니까. 우와! 지도도 있고. 진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 인포메이션 네. 센터 같은 게 없어요. 네. 이런 유명한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다 저렇게 비치되어 있어요, 정보들이. 우리 오늘 다니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 짠!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맵. 이게 신기하죠? 키우니까 저기 위에까지. 부장님이 저 위에 쉬어가지고 좀 까지죠. 키가 크니까 이런 게 좋구만. 예.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 야, 경화데이 너무 부담스럽다. 경화데이요? 왜요? 언니가 만든 거니까.
좋은 비치는 다 여기 몰려있네. 좋은 비치들이요? 갈까요? 예!